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선교사님 여러분들 이렇게 벌써 수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일들 때문에 제가 무사히 그곳에 돌아올 수 있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집에 돌아온 지가 이제 막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년 전에 바로 이 지역으로 제가 돌아왔는데 다시 시애틀 이 타코마 지역에서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주빌리 구국 기도회를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명 깊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니에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과 한국, 브라질, 홍콩 등지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에게 또 힘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잘 구출되고 한국에 정착되고 또 다시 세워지는 일,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수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애틀 지역에서 저를 기억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북한 주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저를 위했던 그 염원이 다시 저 북한에 있는 2,500만 주민들을 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변 중에 있는 교회들, 선교단체,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법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반도를 통한 우리들의 열악과 아버지의 뜻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열방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을 사랑하고 북녘동포를 힘으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